그동안 수고 많았다. 대장도 그렇지 고생한 낙도 없이 단박에 내치시냐. 내 능력이 안 되나 보지 뭐. 기운내. 막말로 어디 가서든 의사짓만 하면 되지. 응? 교수님 오셨습니까? 오셨습니까? 내가 좀 늦었지. 자, 한잔하자. 예. 교수님,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무슨 소리야. 데리고 있으면서 신경도 못 쓰셨는데. 대신 어디서든 열심히 하고 있어. 내가 너 부를 수 있는 위치가 되면 찾을 테니까. 눈물 날 것 같네요. 말씀만 들어도. 거봐,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어요. 다 길이 있어요. 정신치 말고. 아이, 교수님 아니면 누가 외과 과장이 되겠습니까? 안 그래? 저희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. 아니 아니야, 그런 말 하지 마. 그 아무도 모르는 거야. 자. 네. 아, 부원장님 덕분에 이쪽에 와서 10년 동안 아주 잘 있다 가네요. 그게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네요. 아유, 무슨 말씀이세요. 제가 이 과장의 손짓게 입은 은혜는 어떻게요. 앞으로는 아직 멀었습니다. 근데 이거 왠지 좀 심각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역시 환자의 얼굴만 봐도 병을 찾아내시는 분이라 어디가 달라도 다르시네요.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 하실 얘기가 있으시긴 한 것 같은데. 아이고, 참 고민입니다, 고민. 무슨? 요즘 우리 과에서 불만들이 나오네요. 장준혁이 그 친구 너무 나선다고 할까, 설친다고 할까. 아무튼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일으켜서 참 큰일입니다. 아, 부원장님도 아다시피 내 후임으로 생각하고 키운 친구 아닙니까? 부원장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떡하시겠습니까? 아, 그런 일 참으로 난처하죠. 근데 요즘 이주환 과장님 진짜 너무하시는 것 같습니다. 말년엔 다 그런 거야. 괜히 심술도 부리고. 안 그렇습니까? 자, 들어와서 딱 한 잔만 더 하고 헤어지자고. 예. 저기 부원장님하고 과장님 계세요. 자기 얘기하고 있던데? 응? 언뜻 듣기론 후임자 논의 같던데. 그래? 스파이 노릇 좀 해줄까? 아니, 됐어. 싫은 말고. 잠깐. 뭐 들을 수 있으면 들어보고 무리할 것까지 없고. 수술의 천재. 야, 매스컴에 그런 식으로 나는 걸 즐긴다. 국립병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닌 것 같네요. 아, 그럼요. 솜씨는 좋지만 공경심이 너무 앞서서 말입니다. 이래서야 우리과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런지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서 말입니다. 이럴 때 부원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글쎄, 뭐 정이 싫으시면 다른 데서 데려오시죠. 하지만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
섣불리 그렇게 해버리면 이런저런 뒷말도 나올 수가 있고. 하긴 그것도 그렇죠. 아, 참 고민입니다. 근데 이 과장님 결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교수회에서 투표로 결정되는 거잖아요. 아, 거기서 이 과장님 마음먹은 쪽으로 표를 돌려버리면 되잖아요. 아, 그게 어디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? 아니, 그게 안 되면 미운하거나 그냥 넘겨주고 손 터는 것밖에 더 돼요.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 친구 성격상 나중에 이 과장님이 참밥 신세가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. 이번엔 드라이한 걸로 마셔볼까? 저희 무조건 콜입니다. 이주환 교수님,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? 사람 개처럼 부려먹고. 엄마, 장 교수님은 저희 이 과장님 10년 동안 밑 닦아줬어요. 넌 아무것도 아니야, 엄마. 괜찮아? 만지지 말고 가르쳐줄게. 새끼. 아, 어떡해. 놔두라니까 다쳐. 거봐. 교수님, 다쳤어요? 아니야. 아무것도. 이대로 있어요. 저희가 치울게요. 경미씨!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, 아, 교수님? 저 여기 나올 줄 알았거든요. 민서, 엄마! 교수님, 죄송합니다. 야, 뭐해? 저 하루에 두 시간씩 자면서 열심히 했습니다. 와이프 애 날 때도 못 가봤다고요! 민서! 그만해. 저 억울합니다. 억울하다고요! 그만하라고 했죠. 저도 할 말은 좀 해야겠습니다. 교수님, 사람 그렇게 뒤통수 치시는 거 아닙니다! 야, 시끼! 교수님! 야, 임마. 아무리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을 가졌어도 아니라면 그걸로 아닌 거야. 진짜 시기 어디다 대고. 너 억울해? 네가 뭘 했는데 억울해? 정말 억울한 게 뭔지를 제대로 알고 까불어, 자식아! 알았어! 지금 뭐 하는 건가? 교수님, 일장. 예. 다들 취한 것 같은데 그만들 보내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손을 펴서 죄송합니다. 뒤통수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